레트로플렉스.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는 베를린까지 후퇴하였고 연합군들과 소련군의 공격에 나치의 멸망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죠. 벙커에 있던 히틀러는 미쳐버렸고 작전명 Z를 발동시킵니다. 히틀러의 명령을 들은 나치 장군은 이름 모를 유물을 사용하는데 그러자 독일 전역에서 죽었던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좀비들은 히틀러의 벙커까지 습격하는데 아군이 될 줄 알았던 좀비들이 공격해오자 히틀러는 체념했고 유물을 다시 잡습니다. 히틀러는 왕자가 되어 다시 세계 정복을 노립니다. 히틀러의 좀비 군대에 연합군들과 소련군들은 후퇴했고 유럽 전역이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좀비들의 군세에 전 세계가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살아남은 나치군들도 망자들과 싸웠고 소련군과 연합군에 합세하여 함께 대항해갑니다. 일명 망자의 전쟁이라 불리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미국 특수요원 칼 페어번과 각국 최고의 군인이 뭉친 팀을 결성해 히틀러와 맞서게 되죠. 이들은 좀비들을 무찔러가며 오컬트 현상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가진 유물의 존재를 파악했고 지옥의 문이 열려 왕자들이 나타났음을 알아내죠. 유물은 3개였으며 나머지 2개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 주인공들은 히틀러가 있는 지옥의 문으로 향해갑니다. 나치 친위대 좀비들은 일반 좀비들과 달리 히틀러가 가진 유물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힘을 가졌으며 주인공 일행들을 계속해서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일행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인류를 구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전진했고 한때는 적군이었지만 좀비 사태로 하나가 된 이들은 뛰어난 팀워크를 발휘해 히틀러의 요새까지 옵니다.
칼 페어버는 히틀러에게 저격을 시도하는데 히틀러는 유물의 힘으로 초능력을 사용하고 있었자 히틀러는 흑마법을 사용해 주인공 일행들을 공격하지만 주인공들의 활약으로 히틀러의 마력이 점점 약화되어 갔고 일반 좀비로 돌아온 히틀러를 지옥의 문에 매장해버립니다. 지옥의 문이 닫혔음에도 지상의 좀비들은 여전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은 일반 좀비들밖에 없기에 인간들은 희망을 가지고 1년가량 싸워갔죠. 하지만 엘리트 좀비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좀비들의 등장에 인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유물과 연관된 좀비들이 나타났는데 칼 페어번이 도사를 위해 다시 투입됩니다. 이번에도 다국적의 새로운 멤버들과 힘을 결성해 화합하며 싸워나갔죠. 그리고 좀비들의 배후에 히틀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히틀러는 추종자들의 흑마법으로 인해 다시 부활한 것이죠. 연합군은 히틀러가 있는 로마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주인공의 활약으로 히틀러가 탄 지옥의 요새가 파괴됩니다. 히틀러가 죽자 모든 좀비들이 사라집니다.